이거는 이제 서울의 봄인지 달인지 잔경태가 뭐 어? 보면은 뭐 공짜인 줄 아는데 이 동네도 정신 나갔어 이런 새끼 뽑아주고 앉아있고 그치? 자세히 봐야겠다 뭐라고 저 써놨나 서울의 봄을 보자는데 뭐 전두환 장군님이 와서 서울의 봄이 왔긴 한데 사실이지 어? 전두환 때문에 깡패들이 사라지고 그치? 뭐 조양은이 뭐 김대춘 다 사라졌지 그건 사실이지 자세히 보자 뭐라고 써놨나 서울의 봄 뭐 계속 써놨는데 뭐 보자 서울의 봄 뭐 같이 보재 난 그래서 이 사람이 공짜로 보여주나 봤더니만은 13일 수요일날 10시 반에 롯데시네마 3관에서 뭐 이 사람이 본다는데 동대문 주민 누구나 본다는데 관람비는 별도 그러니까 니들이 내라 이거지 어 잘 봐 여러분 여기 봐봐 장경태가 서울의 봄을 보자는데 13일날 8시 30분에 보자는데 6시 30분에 보자는데 내 퇴근 시간인데 보니까 뭐야 이거 야 씨발 관람비 별도야 아유 내 그럴 줄 야 네 돈으로 한턱 쏴 알았어? 난 또 속았네 어? 봐봐 이거 12월 13일날 어? 야 문받으라 모여라 뭐 해갖고 청양 롯데시네마 뭐 3관에서 동대문 주변 누구나 공짜로 보여줄게요가 아니라 관람비 별도 그러니까 어? 근데 이 사람이 너희보다 잘 살아 이 새끼들아 문바 개딸들아